다원아, 너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오늘 화요일이잖아. 오늘 우리 첫 키스한 지 300일 되는 날이잖아. 어떻게 기념일을 몰라? 야, 지난달에 우리 1주년 챙겼잖아. 무슨 첫 키스 300일까지 챙겨. 그래서 첫 키스한 지 300일 된 오늘을 그냥 넘어간다고? 됐어.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. 여자가 잘못했네! 야, 너 여자가 잘못했네. 내가 저기서 듣고 있는데 너 이거 완전 잘못했어. 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야, 너 이름 뭐야? 저 완배요. 완배, 완배. 얘 왜 저래? 뭐야? 아저씨 누구세요? 나 여기 미급박스 사장인데 나 이런 거 막 간섭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? 근데 너 너무 잘못했어. 아니 사귀면 되지 뭐 100일, 200일 이런 것까지 챙겨. 우리 남자가 챙기는 1년의 기념일이 뭐 있어? 내 생일. 내 생일. 그거 하나야. 그거 말고 없어. 나만 그래? 나만 그러냐고. 남자가 어? 쓰레기네. 아, 하지마. 녹 좀 먹으려고 뭐 피자 해 먹어요. 에이, 진짜. 가져와, 누구야, 이거? 나! 녹 좀 팔아, 녹 좀 아줌마지. 어?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내가 나온 거 아니야. 어? 기념일을 어떻게 까먹어? 어? 남자들, 여자들이 왜 기념일을 왜 기억한다고 생각해요? 선물 받으려고? 아니야. 남자친구의 사랑을 소중히 하고 추억하려고. 그 남자와 처음 만난 날, 처음 사귀기로 한 날, 처음 키스한 날, 얼마나 좋아. 아, 우리도 하고 싶은데. 그치? 아, 이게. 기억하기가 힘들어, 기념일을 하나하나. 남자들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하나봐. 네, 기억이 그래. 잘 안 나. 남자들 많이 왔으니까 내가 물어볼게. 뭐 맞추는 분들에게 내가 녹즙도 줄 수도 있어. 먹을 거 잘 안 주는데. 자, 마이클 조던 등번호가 어떻게 돼요? 23번. 23번? 23번? 23번이라고 했어요? 맞췄어요? 자, 여기 있어요. 여자친구예요? 여자친구가 사귄 지 며칠이 됐어요? 1년 1개월? 정확하게 며칠이 됐어요? 며칠 됐어요? 390일 찍지 말고. 맞아요? 여자친구분 390일 맞아요? 맞아요? 웃기고 있네. 거짓말하네. 내가 해칠까봐 그러는 거지? 아줌마 390... 당한 거 같은데? 어? 뭐라? 녹 좀 내놔. 씨. 내놔. 씨. 어?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야 맞추기가 되게 짜증나네. 아, 다 알고 다니고 봐봐. 남자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. 어, 그래 그럼 맞춘 김에 가보자고. 자, 둘이 일어나 보세요. 일어나봐. 일어나봐. 야. 일어나봐. 좋았어. 일어나봐. 일어나봐. 야, 나를... 우리도 당황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, 지금. 너 때문에 내가 준비한 거 다 못해. 자, 정면 보고 있어요. 내가 질문 드릴 거예요. 그럼 3초 안에 대답하면 돼. 알았어. 잘 봐. 어, 나 열받아서 그래. 와, 맞춰, 그거를? 야, 자, 다 꼬였네. 처음 사귀기로 한 날이 몇 월, 며칠? 10월 1일. 몰랐네, 몰랐네. 며칠 된 건 알면서 며칠인지 몰라, 며칠인지 몰라. 며칠. 어? 아싸, 걸려 들었어. 자. 첫 키스한 장소는 하나, 둘, 셋! 집! 집이고 어디요? 뭐야? 차? 야, 너 누구랑 한 첫 키스야? 누가 맞는 거야? 누가 틀린 거야?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했나? 와, 잘 넘어가네. 오, 잘 넘어가. 그래, 뭐 그 정도는 틀릴 수 있지.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, 그죠? 여자친구 되게 사랑하죠? 얼만큼 사랑해?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는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한다. 나는 이 여자밖에 없다. 대답하세요. 네. 네. 왜 거짓말해? 심지어 이거 단계가 있는데 다섯 단계 완전 거짓말했어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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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봐봐. 아니,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며칠 됐는지 아는데 며칠이나 사귄지는 모르는 건 뭐야? 왜요? 모를 수도 있죠. 뭘 신기해요? 어? 아니, 그냥 이상한 거야, 지금. 여자들은 이 기념일이 이상해. 어? 너네도 내가 좀 이상하지? 야, 뒤에 내용은 지금부터 어떻게 바꾸냐? 어? 자, 야, 여자들은 너무 많이 챙겨, 기념일을.
내가 100일, 200일 뭐 이런 거 챙기는 건 이해해. 근데 막 발렌타인데이 막 빼빼데 이런 것도 챙겨줘야 돼. 챙겨야지. 이런 거 안 챙겨주면은 은근히 섭섭해하는 여자들이 있다고. 이건 챙기는 게 아니야. 이거 상술이야 상술. 발렌타인데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초콜릿 사장이 만든 거 아니야. 초콜릿 팔라고. 맞잖아. 빼빼데 누가 만든 거야? 과자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. 과자 팔라고.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 삼겹살데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이거 아줌마 만든 거 아니야? 아 이거 내가 만들어. 아줌마 만든 거 아니야? 나 안 만들었어. 그리고 나는 이것까지 이해하는데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또 선물 안 주면은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. 크리스마스는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는 성스러운 날이에요. 맞잖아요. 근데 크리스마스 날 커플들 사이에서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 줄 알아? 내 입으로 담지도 못해. 어? 크리스마스 날 이게 제일 많이 팔려.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이 팔려. 미쳤어. 방송에서 그걸 하면 어떡해.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. 아니 남자들 너무 많이 크리스마스 왜 이걸 제일 많이 사는 거야? 하지마, 뭔 생각하는 거예요? 케이크야, 케이크! 아유, 잘 넘어간다, 잘 넘어가. 됐어. 남자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기념일날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. 여기도 커플이신 거죠? 우리는, 그죠? 여자들은 그렇잖아요. 그냥 마음. 나와 함께 있어주는, 그 기념일 함께 있어주는 그게 최고인 거잖아요. 그잖아요, 그죠?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골라보라고.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거. 그리고 한 3,400만 원짜리 명품에 던져주고 가는 거 뭐가 더 좋아요? 같이 있어주는 거? 같이 있어주는 게 좋죠? 와 너 해! 야 해! 일로 와! 야 일로 와! 올라와! 자 대답만 하면 돼요. 자 나는 명품백보다는 그냥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충분하다. 왜 참아? 아니 누가 봐도 진동이 지금 제일 세게 하는데 자기 아는 척 참고 있어. 야 여자도 참는데 남자가 있어. 너 때문에 다 꼬이고 있어 지금. 나도 있는데 한 번을 못 꼬이고 있잖아 지금. 너 씨. 봐봐 거짓말이잖아. 여자가 이렇게 기념일마다 말로는 이렇게 해도 은근히 막 이렇게 명품 가방 같은 거 기대하니까 남자들이 부담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솔직히 아줌마 그리고 막말로 해주면 어때? 아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되지. 아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그러면 이거 팔자 자기가 사준 거 이거 팔자 돈으로 바꿔오면 되잖아. 근데 남자들이 왜 아까워해? 옆에 있는 여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 거야. 마지막으로 생각했으면 그 돈 맞잖아. 명품을 사주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걸 대는 거 그걸 왜 아까워해? 어? 명품백 사줬어 안 사줬어요? 마지막이 아닌 거야. 어? 그러면 난 연인인데 명품백을 사줬다 있어요? 야 진짜 돈 하나 안 쓰는구나. 원래 이 정도 되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너네 정말 얘는 냉전해. 결혼 전까지는 절대 돈을 안 쓰는구나. 아니 근데 여자가 그렇다고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해서 딱 입식냐고. 아니야. 받은 만큼 여자도 남자한테 잘하잖아. 어? 카톡 프사부터 바뀐다고. 딱. 사랑해 막 하트해. 막 남자친구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막 사진 해놔. 왜? 나한테 이런 백을 사줬기 때문에. 나 이거 봤어. 이 백을 해놔. 얼마나 좋아. 남자친구도 뿌듯하다고. 돈 쓴 만큼 뿌듯하다고. 근데 안 해준 남자친구는 어때? 여자친구는 점점점 이거야. 됐다 됐어 이 느낌인 거야. 이렇게 된다고. 그리고 이것만 바뀌어. 대화창도 달라진다고. 대화창 자기야 하트 막 내 남친에도 막 하트 막 들어가. 응 잘 들어왔지. 오늘 나 정말 행복했어요. 하트 고마워 자기야 하트 사랑해 하트. 하트가 남발한다고. 여기서 끝이야? 계속 카톡 카톡 올리는데 계속 사랑하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와. 어? 이게 지금 사진이니까 이러고 가만히 얘가 계속 좋다고 백 사줘서 고맙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. 이렇게 돈 쓰고 사랑받을래? 아니면 돈 안 쓰고 그냥 텁텁하게 그냥 그렇게 연애할래요? 야 됐어 너도. 야 기념일 안 챙기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말고 기념일 챙기는 그런 남자 만나러 가자고. 가자고. 뭐야 다원아 다원아 그런 사람 만나면 되잖아. 야 진짜 일로 와봐. 지나간 거 뭐 어쩔 수 없잖아. 앞으로 잘하자. 크리스마스 준비해야지. 네? 선물 사러 가자. 뭔 선물을 사요? 키우고 시작하는 거. 네? 케이크 정신 차려.